안녕하세요, 지원이제입니다. 네, 요즘에 저희 그 유천이가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Yeah. 그 이름, 그 이름하여 옥타파 왕세자. 아니, 그 비결이 뭔가요? 그 하는 드라마보다 이렇게 고공인기행진을 달리는 이유가?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예쁘게 봐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그 이각이잖아요, 거기서 역할이. 근데 정말 그 이각 씨의 그 뭐야, 뭔가 되게 중요한 씬에서도 항상 뭔가를 마시고 있잖아요, 빨면서. 네, 그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달달한 거. 네, 달달한 거가 항상 기특하게 기특한 맛만. 보긴 봤어요? 아, 그럼요. 몇 회까지 봤어요? 솔직히 지금 6화. 6화? 6회? 6회도 아니고? 6화? 6회. 뭐 이솝 이야기. 6회까지 왔는데 어쨌든 끝까지 볼 겁니다, 저는. 네. 그럼요. 네. 네. 확실한 거는 정말 요즘 최고 인기라는 그건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그 얘기예요. 제 주위 사람들도 다 옥타파 왕세자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럼요. 저는 항상 찬바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로 제목 따라가나 봐요. 옥탑방이니까 진짜 인기는 고공행진을 하고 왕세자 이렇게 대접도 차라리 받고. 나중에 그 제목을 뭐 하늘의 왕세자 이런 걸로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 지하의 왕거지 막 이런 거 했으면 인기도 떨어지고. 반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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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거지 뭐 이런 거 했으면 반지하 왕세자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반지하 왕세자. 그리고 준수 씨는 이제 최근 조금 있으면 저희 이제 뮤지컬도 곧 마무리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또 이 영상이 나갔을 때쯤에 제가 끝난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솔로 앨범 네 예 지금 또 솔로 앨범을 예, 우선 준비는 다 끝났고요. 네. 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준수 노래를 들어봤잖아요. 들어봤죠. 혹시 아니 얘는 얘는 천재예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준수가 정말 확실히 준수의 목소리는 진짜 하늘이 주신 그런 선물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그럼 부모님이 하늘이시네요. 아, 그렇죠. 저도 한 곡을 주게 됐어요. 어쩌다가. 네. 아, 맞아요. 네, 들어봤습니다. 곡을 주게 됐는데 아, 내 곡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 어? 저는 개인적으로 재중이 형 곡을 되게 좋아해요. 총 몇 곡이 수록되어 있죠? 12 트랙으로 그냥 곡이라 그러면 되잖아요. 12 트랙, 트랙으로 트랙으로 얘기해야 돼요? 12 트랙 트랙 12 트랙 트랙 재중이 형 곡이 몇 번이에요? 4번. 아직 4번. 네. 왜 하필이면 죽음의 사자? 네? 왜 하필이면 죽음의 사자?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원래는 3번이었는데 인트로가 추가되면서 3번보다는 4번이 좋아요. 예. 네, 맞아요. 흐름상.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곡의 또 앨범 전체적인 곡의 흐름을 또 봐서 또 정한 땡스투스나 땡스투? 땡스투는 이번에 안 씁니다. 아, 안 써요? 저희 축하할 일이 또 있죠. 네. 재중이 형이 오늘 드라마와 네. 또 영화, 영화를 네. 동시에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전 죽었습니다. 이제 고생길 이제 앞으로 드라마만 해도 엄청난데 어떻게 영화랑 같이 어떻게 각오는 잘 돼 있나요?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작품을 고르다가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조금 많이 이제 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네. 이제 그 시간 쉬는 시간에 이제 쌓였던 에너지가 있다가 이제 동시에 힘들다는 건 알지만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촬영이 지금 오늘 이제 내일 모레잖아요. 네. 그렇죠. 5월 2일 첫 촬영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 궁금한 게 이게 사극이잖아요. 죽겠네요 이제. 아주 사극인데 골다공증 걸지도 몰라요. 머리 스타일이 그냥 어떻게 머리는 상투를 상투를 들고요. 네. 수염은 아, 뭐죠? 수염 여기까지 이렇게 들고. 아, 아무 친구. 머리. 머리인 것 같아. 아무 친구다. 노예예요, 머슴이에요. 영화에서는 이제 뭐 가수의 역할이니까 이제 아마 제 본연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한 뭐 8-9년 전에 제 이제 그 제가 연습생 시절 때의 모습을 영화에서 조금 보여줘요. 그래서 약간 되게 촌스러운 힙합 스타일도 있고요. 장르가 정확히 뭐예요? 그 영화의 액션? 장르 설명을 해주세요. 로맨스 코미디 안에 액션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기대가 됩니다. 정말. 네. 저 이제 앞으로 저희 JYJ 이제 개인 활동도 많이 이제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의 저희 모습, 개개인의 모습들도 많이 보실 그런 기회가 많을 것 같고 또 저희 JYJ 앨범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참 한 가지만 더. 네. 저희 JYJ 팬 박람회. 아, 맞다. 그거 여러분들 저희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네. 또 재중이 형이 또 깜짝 방문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네. 그때 한창 바쁠 때인데. 네, 항상 계셔주면 좋겠어요. 진짜 바쁠 때인데 거기가 시간 내서 와주시는 팬분들이 거기까지 와주시는데 어떻게 한 번도 찾아뵐 수. 아, 솔직히 저만 가는 건가요? 여러분들 뭐
안 가신 건가요? 아니 재중엔 자기만 가신다고. 우리 오지 말라면서. 네, 그렇게. 아 언제 그랬어요? 저도 다 같이 가야 돼. 아니 재중엔이 만약 오면 저희 당연히 가요. 그럼요. 그럼요. 가겠습니다. 약속. 근데 확실한 건 재중엔이 가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많이 찾아와 주시고 재미난 그리고 이야기 그리고 모습들 그리고 물건들 사진들 추억들 정말 많이 담겨 있는 이벤트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